26권. 또 이제 인수가 되는 것 중에 하나 있는 겁니다. 상임위법이 개정되었고 낙찰자 인수가 조심입니다. 2015년 5월 달에 뭐 법이 상가법이 바뀌어요. 상가법이 바뀌어가지고 요 거에 대해서는 인수가 생깁니다. 봅니다. 19의 7200. 자, 상남동에 무엇이 경매가 나옵니다. 상남동에. 요 본견에 이게 이제 경매가 뭐 됐다가 말았다가 쭉 떨어지면 다시 또 놓고 그랬어요. 이게 골프장이다, 그죠? 경매가 12억에서 쭉 이리 내려오더니 되더니 뭐 변경이 되더니 다시 빼갖고 12억까지 올랐습니다. 다시 1차로 올라왔습니다. 자, 근데 놔두고요. 쭉 보면 스크린 골프장인데 다른 산을 보지 마시고 여기 보면은 이제 요 이시가 있는데 요 보면은 사업자 확정하고 2억에 500이다, 환산 보증금이 7억이다 해놨어요. 7억. 그럼 금액 굉장히 세요. 그럼 상가는 적용 금액이 초과되면 아예 보호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2억에 500인데 환산은 7억인데 쭉 보면 설정을 보면요, 이게 2005년도입니다. 아, 2016년도 7월달이에요. 그럼 2016년도 7월달에 같으면은 창원에 여기 보면 상인불 보면은 인력보급에 위에 주택 있죠? 쭉 내려오는 상입니다. 2016년 7월 25일. 자, 요 들어가면. 요 들어가면 그 밖에 지금 1억 8천만 원 이하라야, 보호가 되는데, 1억 8천만 원 이하라야 되는데, 아까 7억이었죠? 환산보증금이. 그럼 아예, 저 사람은 보호가 안 돼서 무시하면 되느냐? 아니다. 이게, 아니다. 왜냐?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이 2억에 500 있는 이 사람, 2억에 500 하는 거는 2억을 무시하면 되느냐? 환산보증금 7억인데, 1억 8천 넘어갔죠? 근데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법을 하나 바꿉니다. 2015년 5월 13일에 개정된 상인법 2조 3항에 보면은, 환산보증금을 초과한 상가 임대차에도 대항력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이게, 요때 법을 바꾸면서요. 그때 권리금을 만듭니다. 권리금을 신설할 법을 이때 같은 날 만들어요. 만들면서 상가에 7억이든 70억이든 대항력은 인정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법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그 선순위 세입자가 될 때는 이 날짜가 이 날짜 이후로 설정됐을 때 설정이 되고, 권장 설정이 되고, 이 설정보다 이전에 무엇이 환산보증금이 7억이라도 요거는 선순위로 대항력만. 대항력입니다. 대항력. 잘 보세요. 우선 면제권 주는 거 아니에요? 대학력만 인정하겠다. 대학력. 자, 그래가지고, 요런 경우에는, 이제 예상 배당표를 보면요. 쭉, 이렇게 하다 보면은, 오른쪽에 2억이 인수가 딱 붙어있죠. 그래서 2억은 낙찰자가 인수해야 된다. 자, 그걸 알아야 되는데, 또 이런 사람 있죠? 멍청한 사람들. 12억인데, 손님 10억에, 얘로 8억이나 잘 받으면은, 이 친구가, 사업자하고 확정도 뭐 빠르고 뭐 그렇네요. 배당 요구도 잘 하셨네요. 자, 했으니까 2012년도 2억짜리가 가져가고 그 다음에 동창 농협도 한 6억 가져가고 막 그래서 명도한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나마 잘못된 겁니다. 그래갖고 이제 낙찰 받았는데 8억에 받고 보니까 2억은 인수라. 그러면은 이제 10억이 됐죠. 10억이 되면은 자, 그럼 10억이 됐는데 입찰대행을 의뢰인한테, 의뢰인이 2억을 봐주겠느냐고, 2억이 추가됐으니까. 그럼 뭐 입찰대행 의뢰를 받은 매신령 대리 업체가 2억을 물어야 되겠죠? 분명히 물어야 합니다. 나 8억을 받았는데, 그것도 쎄다 크고 받았는데, 10억에 대비면,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권리 분석을. 내가 2억 물어, 그러면은. 요한건 하고, 한돈 천만 원 얻어먹고 2억 내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도 커버해요. 구독자는 이 정도까지도 커버하니까 유료 사이트를 봐야 되겠다. 구독자는 제가 한 20년 동안 해봤거든요. 대강 장담도 잘 합니다. 20년 동안 쭉 봤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한 90%, 95% 잡아냅니다. 내는데 이제 상대적 수임 잘하고 이런 것들은 연결이 안 돼서 막 좀. 그리고 이제 세무관계 아까처럼 임금 체크 이런 거를 이제 숫자를 모르니까, 뭐, 조금 틀리고, 그런 게 있어서 그렇지. 웬만한 거는 저 잡아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렇게 후독시행이나 유료 사이트를 보신다. 뭐 지족시험 보도 좋고요. 뭐 하여튼 유료 사이트는 대부분 체크가 됩니다. 좀큰 사이트를 뭐 테인이나 뭐 스피드옵션 막 그 정도는 아마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 사항이 중요합니다. 왜냐 그러면은 여러분 볼 때는 사업자 확정이 빠르니까 단순히 바뀌었다 생각하면 그게 아니다네. 그게 이제 인수만 있는 된다. 그럼 그 법이 여기 써놨죠. 상임법에 보면 있습니다. 상임법에 보면은 2조 적용 범위에 보면요, 저 밑에 보면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 적용한다. 2015년 53일, 그죠? 계약이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 자, 이 조항이 지금 신설된 겁니다. 이 조항은 대항력에 관해서 이거를 적용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면역이 안 돼요. 배당이 안 돼요. 사업자 등록 있고 학적이 있어도 배당이 안 된다. 자, 그 다음 또 봅니다. 27번. 요것도 배당이 안 됩니다. 우리 주택임차권은 많이 쓰이거든요. 이건 많이 쓰입니다. 주택임차권은 정말 많이 쓰입니다. 예로 창원 토글섬을 샀다가 유니시티 세금분이 입주하게 됐어요. 그런데 전세 돈 안 줘. 깡통 전세 돼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퇴거를 해야 되겠죠. 확인해야 되는데, 퇴거를 합부차 할수 있는 거는 주택임차권 등기 딱 하고 가야 됩니다. 그런 문제 없어요. 방패도 문제 없어요. 자, 그럴 때 하는 것이 주택임차권인데, 이제 두 번째 있는 주택임차권 설정, 요거는 실무가 거의 없습니다. 요거는 없다 보면 됩니다. 실무가 아예 없는 거는, 우리 환매 등기 있죠? 그것도 실무가 별로 없어요. 그런 건 이자법입니다. 요것도 마찬가지. 실무가 없으니까 이자버리고요. 자, 3번도 중요합니다. 3번도, 아까 상가처럼, 요것도 무조건 인수만 있습니다. 인수. 인수만 있어요. 20억짜리 인수만 되는데, 대항력만 있는데, 아, 20억 배당되네요. 이랬다가는 코피 터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주로 그 얘기입니다. 주로 20억, 30억, 70억, 이런 거예요. 그럼 주택임차권은 요는 1, 2, 3억, 뭐 조그마한 건데 한번 봅니다. 자, 28번. 주택임차권. 응암동 주택은 2종 일반 주거죠. 아, 좋죠. 2종. 2종 일반. 요새 최근에 서울에 인기 있는 것이 지금 2종 일반 주거지입니다. 자, 7층에서 몇층 받겠죠? 25층. 그죠? 25층으로 이제 해주겠다. 용적률도 뭐 200%로 해주겠다. 샀죠. 재원 시장이. 자, 그래서 이제 봅니다. 응암동에, 15에 523 봅니다. 응암동에. 건물만 판다. 건물만 파는 거는, 땅 주인이 국가, 국가네. 자, 국가면 괜찮죠. 지난번에 호암동도 국가였어요. 용산구. 용산구나 서울특별시 이런 땅에 있는 건물은 또 괜찮아요. 그나마. 자, 근데 20일에 523 하나 보시죠. 20일에 523. 이거 보면은 뒤에 그냥 봅시다. 이거 보면은 이제 등기부가 있고 이제 건물 등기부가 있는데 이거 보면은 임차권 9,500만 원. 지가 또 경매 넣어주고 뭐 이렇습니다. 그럼 이거는 다시 한번 보죠. 20일에 523. 자, 응암동에 건물만 입찰합니다. 해놨더죠. 건물만 매각하는데 땅주인 안 보겠나? 땅주인 누군지. 서울특별시. 기분 좋죠? 일단은 개인 아니고, 서울특별시입니다. 그럼 뭐 서울특별시인데, 건물값만 5,600에 내가 사가지고 4,800을 쓸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서울에서 그것도, 땅은 서울시니까 서울시는 지로는 달라 합니다. 지로는 적당히 주시면 되겠고, 일단은 막 건물가는 5,600인데 낙찰을 받으면 되느냐. 그게 이제 지하고도 있네요. 지하 1층, 2층 막 있다. 그죠? 있는데, 조금 복잡한데, 일단 요거만 봅시다. 여기 보면은 이제 두 사람이 주택 임차권 해놨습니다. 이게 뭐냐, 이게 뭡니까, 이거? 이거는, 김명철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등기부에 보면요. 주택 임차권 설정이 돼 있어요. 등기부에. 이사를 가는데 돈을 안 주니까, 결국은 할 수 없이 돈을 조금 물고도 등기를 해놨습니다. 자, 요거죠. 등기부에 보면 9순위. 주택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그죠? 지층에 어느 부분을 한 7평을 2,500 주고 전입하고 확정이다. 자, 이겁니다. 전입 신고하고 확정 일자도 같은 날 했습니다. 나 김명철입니다. 그 등기 해놨죠. 근데 여기에 등기를 해놨는데 이게 문제가 자, 닫아볼게요.
이 김명철 씨가 등기를 해놨는데 대부분 이런 경우에는 두개다 공실입니다. 주택 임차하는 거는 거의 90% 공실이고 경매 전에 주택 임차권 한 사람은 그건 등기하고 나가면 돼요. 경매 때도 배당 요구해도 당연히 배당을 해줍니다. 기준은 어떻게 하느냐? 기준은 요거 요거를 기준해서 배당해줘. 요거 요거를 요 등기 날짜 이거는 무시해버리고 요거를 기준해서 배당을 해준다. 경매 전에 들어온 사람. 근데 이렇게 윤채원 씨도 경매에 대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꼭 배당료를 해야 됩니다. 알겠죠? 배당료 안 하면 무조건 큰일 납니다. 윤채원 씨 했나 보죠. 윤채원 씨 했네. 그죠? 그럼 윤채원 씨 같은 경우에는 배당 요구 종기까지 했습니다. 이거 만약에 안 하면은 이 무시됩니다. 경매 뒤에 임차권 등기 해놨고 배당 요구도 안 하고 그러면 무시됩니다. 자, 그래서 했으니까 다행이다. 그죠? 다행이고, 요거는 막, 좀, 막, 그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김명철하고 주종세가 등기 해놨고 나갔는데, 그죠? 김명철 주종세 봅시다. 김명철하고 주종세는 등기를 하고 나갔습니다. 자, 그러면은, 1층에 나갔는데, 주종선 씨가 들어왔어요. 그럼 이 사람은 입장이 되느냐? 자, 다시요. 1층에 주정심이가 9,500가 했다가 주택에 등기를 했어요. 했는데, 거기에 들어온 사람은, 이 보호가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김명철이가 여기 해놨는데, 뭐, 지층 해놨는데, 거기에 또, 중개사가 손님을 닦아주면은 이따 소액 보증은 못 받아요. 주택이랑 등기 한 데는 그건 누군지 점유를 하면 안 돼요. 딱 등기부도 올려놨거든요. 1층이다 가면 주중심이가 1층에 등기 해놨어요. 해놨고 퇴근을 했는데 집주인이 하죠. 아이고 그러면 전세 돈 9천 원 들어가고 맨날 우거 짜더니 은하보 조용해. 짐도 다 뺐어. 아이고 이런 행재가 어딨노. 또 손님을 넣어요. 방비 있는데 요거 전세 들어오면 됩니다. 그럼 일반인도 모르니까 떡 들어오고 삽니다. 그러면 뻥 터지면은 법원에서 퇴근 주정심도 줘야 되고 주정수 줘야 되느냐? 그건 아니다. 그럼 뭐 주종성 같은 경우에는 아주 골치 아픕니다. 알겠죠? 이해가시죠? 1층에 주정심이가 지금 여기 원래 했고 나갔잖아 이게. 아니다. 주종성 씨 했네. 주종성 씨가 했고 그러면은 주종선 씨가 했고 주정심 씨가 늦게 들어왔네. 아, 이 요가 문제네. 불어. 아, 요가 문제다. 이 사람은 등기된 사람이고 등기하고 경매 넣은 사람이고 이 사람은 비 있다고 싹 들어온 사람이고 같은 성의도 비슷하네. 예? 하여튼 이 사람은 조금 애매해. 이 사람은 그게 한 1층에 두 가구를 9천을 줄 수는 없다. 이해가시죠? 거기에 또 세입자들이 들어온 사람이죠. 소액보증금 주고 막. 그거 안 됩니다. 등기한 사람만 소액보증금 해당되면 주고, 뒤에 들어온 사람은 절대 무시 다 합니다. 무시. 아, 그거를 조심. 그럼 여기에서는 요한 가구, 9,500이다, 그죠? 그럼 이 사람은 조금 어렵고. 그 다음에, 2,500, 8,500이니까 결국은, 이것도 무시해버리고, 2,500, 8,500, 1억 1000. 1억 1000, 9,500. 한 2억 1000 주고 낙찰받으면은, 내가 볼 때는 거의 뭐, 벨 문제가 없게 다 보입니다. 선술도 없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서울시에, 지로는 좀 주고, 2억 천 주고, 요 건물을 지하 1, 2, 3층을 내가 좀 쓰고, 그죠? 다음에 이제 또 재개발 적용되면은 또, 불화도 받고, 뭐, 그렇게 해서, 뭐, 아파트 분양금도 받고, 이렇게 사실 분은 들어가도 안 되겠느냐, 이야기입니다. 땅은 또 잘생겼네요. 딱 하고. 그죠? 이해가시죠? 자,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상가 건물 임차권. 요거는 상가에 퇴근해야 되겠다. 이런 겁니다. 전세 돈을 줬는데, 상가도 이제 폐업을 한다. 요새 폐업을 하죠. 폐업할 때 그냥 하면 안 되고, 상가 건물지만 등기해놓고 폐업을 해야 돼요. 순서가. 그래야 나중에 보호를 받든지, 전세 보증금 권리가 있는데, 그냥 덜렁 폐업해 빼면 안 되죠. 안 되고, 방을 빼면 안 된다. 사업자도 뭐 빼면 안 되니까, 상가 건물 임차권 등기 해놨고 빼면 되겠다. 내용은 주택하고 비슷합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31번입니다.
30분은 사례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사례가 없으니까 막 그런 게 책에만 오는 거예요. 없애버립니다. 없다고 보고요. 잊어버렸어요. 30분은. 자, 30분, 이게 중요합니다. 요거는 25억은 무조건 인수가 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요. 진해 석동에 130억짜리가 30억에 떨어집니다. 그러고 수정 공고도 있어요. 요 수정 공고는 우리가 막 그냥 보시면 되고. 자, 그냥 등기부입니다. 등기에 보면은 아리온 개발이 소유자인데 가압류, 압류, 가압류가 있고, 그 다음에, 건전당을 보면요, 임차권 설정 까만 거 되어 있죠? 25억이 있습니다. 임차권 설정. 자, 이거 구분이 이겁니다. 요것하고 요것하고 성격이 다르냐? 이 말입니다. 성격이. 그럼 여기에 만약에 이 설정이 25억인데, 이 25억이죠, 이게? 롯데 쇼핑입니다. 롯데 쇼핑에서 주로 극장가 있는 거 보통 할 때요, 합니다. 그러면 건전당 설정은 배당 요구 안 해도 돈 주죠? 30억을 주죠? 그럼 임차권 설정도 배당 요구 안 해도 주느냐? 안 줍니다. 요거는 그냥 배당이 되는데, 요거는 배당이 되는데, 요거는 무조건 인수입니다. 인수. 무조건 인수. 서로 이게 배당 요구 해도 이건 인수입니다. 자, 김에서 이런 게 있어요. 김에 극장가가 크게 나오는데, 100억짜리 나왔는데, 40억짜리가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 김에 농협이 지금 갈 때는 전화 왔어요. 40억이 됩니까? 네, 이런 수익입니다. 요 수익에. 40억, 그거는 무조건 인수다. 배당 요구 했는데요. 아, 그거는 무조건 배당 요구를 해도 인수고, 아까 상위 뽑았죠, 우리가. 뭐, 2조 3항에서 뭐 짜고 인수를 했죠. 대항력만 부여한다. 그래 되어 있어요, 요거도. 자, 그래서 한번 봅니다. 요게 대해서 있고, 하나 더 봅니다. 요게.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있죠. 고양시 이것도 봅니다. 여기 경매니까. 05-13444 보겠습니다. 자, 등기부 났어요. 요거는 우리 이마트입니다. 저 일산의 백석동에 있는 이마트. 이마트. 이마트 잘 아시죠? 이마트. 자주 가죠. 이마트. 이마트에 갑니다. 매장 있고. 자, 여기에 전세가 걸렸어요. 이게 430억짜리인데 350억에 팔립니다. 그럼 요것만 내면 되느냐? 큰일 났습니다. 이 사람은. 왜냐? 큰일 났어요. 요것도 보면은 쭉 보면요. 76억이 있는데 요 보면은 1순위가 요거죠. 임차권 설정 있고 건전당 있죠. 자, 이거 내가 뭐라 했습니까? 무조건 인수했죠. 무조건. 무조건 인수입니다. 이 사람이 배당 요구를 했느냐? 했어요. 여기서 배당 요구 해가지고 배당 요구를 해서 처음에는 배당 요구를 했는데 경매계장이 네 배당 요구 했나고 요거 80억 주고 요 국민 50억 주고 여러 주다 보니까 소유자한테 10억밖에 안 들어요. 소유자가 배당을 해줄 뿐이니까 지한테 폐해가 작아져 버렸어요. 잉여금이 이거는 만약 인수금이 됩니까? 10억이 아니고 10억 플러스 80억, 90억이 배당이 되겠죠. 소유자 입장에서. 그래서 소유자가 소송을 걸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아 요거는 인수로 가는 거다. 이래가지고 이제 배당 요구 했지만은 그래서 예상 배당표처럼 이렇게 해서 인수로 가는 게 맞습니다. 이게 대부분 판례에서 놓은 숫자입니다. 이게 맞아요. 자, 그래서 주로 이제 이 이마트 그 다음에 극장과 요거는 많이 해요. 예, 하는데, 건전당보다 앞선 이 집은 무조건 인수다. 근거는 뭐냐? 근거는 여기 나와요. 민법 621조에 보면요. 부동산을 등기한 때는 그때부터 제3자의 효력이 생긴다. 효력 그런 게 뭐냐? 그러면은, 대항력을 가지게 되지만 우선 변제권에 대해서 민법상 아무런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요거는 인수로 보고 적가 받아야 된다. 해갖고, 이 소송 과정에서 그래요. 신식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를 하고 아까 79 배당했죠? 안 된다. 그리고 그거를 소유자한테 그만큼 적용하는 것으로 배당금을 경쟁해라 해갖고 이제 판결이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소유자가 득을 받고 그럼 누가 손해갔습니까? 낙찰이 큰일 났죠? 한 80억 추가됐습니다. 80억 정도. 80억 추가됐으니까 한 430억 됐죠? 한 430억 정도. 그럼 그게 연계된 법무법인은 어디입니까? 총만이 되겠죠. 80억 손해배상 해. 손해배상.
주인받아가면. 하여튼, 중간에 간 법무부비는 총을 맞아서 파산됐다는, 이해가시죠? 그래서, 임차권 설정. 그게 뭐냐 1차기면 2차 갈때 인수가 막 생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상가 임차 보증금이 초과되는 거. 그것 인수가 생겨 있고, 임차권 설정할 때도 인수가 생기고, 막, 몇 가지가 있어요. 있는데, 이런 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인데, 이런 거를 그냥, 막, 덜렁덜렁, 막, 그냥, 보고 답 주다가는, 변호사들이 완전 코끼리 생겼어요.